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큰 사랑을 값없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때가 되면은 시대시대마다 법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살 길이 없었는데 보좌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나이다. 2000년 동안 빛을 비춰도 어둠에 갈 사람은 어둠에서 죽고 택한 사람은 빛으로 와서 영혼 구원을 받았고 이제 다시 흑암이 계시록 9장같이 무지갱이 열려서 해와 공기 어두워진 지가 58년이 됐는데 많은 사람이 흑암을 보고 빛이라고 따라갔나이다. 주여 우리 눈을 밝혀서 어둠과 빛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이 흑암 악한 세상이 심판받는 걸 알게 해주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지 않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에서가 갈 길은 자기 길을 가지만은 야곱은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권신받고 구름 타고 가는 길이 있사오니 이 길만 가도록 금이 아침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분명히 밝혀주시고 알려주시고 북방 환란 올 때에 잡혀가지 않도록 금이 시간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금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혹의 때, 시험의 때, 악마의 때 마귀가 이 땅을 끌고 가는데 우리는 스룹바벨 사상으로 이겨야 되겠사오니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 우리 편이 될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 BC 627년에서 588년 약 40년 동안 예언을 하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총 제목은 바벨론 북방이 온다는 것과 새 시대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과 새일, 새 시대인데 1장은 하나님의 작정과 선지자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에 살던 아나돗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그 요시아왕 정권에서 13년이 됐을 때 예레미야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자, 이사야가 아수르 환란도 당했고 히스기야 왕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 후손들이 바벨론 잡힐 것을 39장에서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해결 못해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인간 스스로는 해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가 지독하게 강하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요 무덤으로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무서운 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먹었으니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죽으려고 태어나는데 모르고 태어나요. 오래 살 줄 알고 두 주먹을 불 끈지고 나와서 왁 하고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죽어. 다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려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 지구 땅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약속했어요. 너그 집에는 안 죽는다. 너그 집에는 너의 씨로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공격하는 거요. 그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실수를 했어요. 그 애금 여자를 취해서 아들 낳는데 이스마엘은 요즘 뉴스 들어보세요. IS가 얼마나 세계를 어지럽히는지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쁜 년이지요. 그래서 쫓겨내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싸움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복준 가정을 누가 가서 공격합니까? 예? 그렇다고 공격이 됩니까? 안 되지요. 지금도 스룹바벨은 축복의 심판의 재단이요. 도장을 맡긴 재단인데 누가 공격합니까? 하면 죽습니다. 예? 공격하면 죽어요. 이 성경 원리가 그래요.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먹자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이가 끌고 가 먹혔단 말이에요. 그 뱀의 말 듣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가 태어난 족보가 마태일장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예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의 역사지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땅만 보고 살거든요. 이 땅만 보고. 잘 살자, 잘 먹자, 좋은 집에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 살아도 죽어요.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저주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왔다. 나를 믿어라. 그게 유대인들이 못 믿어. 믿을 것이 없어. 풍채가 없어. 돈도 없어.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야. 너무 부족이 많어. 믿음이 안 가는 거요. 안 믿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 없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수가 보낸 종이요. 이때 예수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요. 영으로 계실 때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 족보가 생명계통이고 왕권족보인데 자 이제 출애굽해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왕국이 왔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시험에 빠져서 아들 둘이가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죽었고 그걸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보내야 되겠는데 사무엘을 보내려고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그 엄마 한나가 얼마나 아들 때문에 울었는지 정말로 성전에서 운이 깨 엘리가 오해할 정도로 무슨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우느냐고 울지 말라고 하니까 당신은 몰라 내 사정을 계속 울다가 사무엘 얻었잖아요. 그럼 한나를 괴롭힌 여자가 있어요. 분인나라고요. 뭣도 모르고 응? 자기가 애가나의 집에 시집 왔다면 복집이 왔는데 정신 차려서 자기 주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쓴 아들은 사무엘이지 분인 아들 아니에요. 그럼 하갈이가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 아들이요? 원수지. 이렇게 집안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을 거울로 보줬는데 거울을 못 보면 소경 개먹으리니까 복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수의 하나님인데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면은 그 복을 누가 더 뺏어갈 수가 없어요. 무너뜨려도 하나님을 일으켜요. 그 7.8개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은 선지자인데 예루살렘 심판을 말합니다. 요시아 집의 심판. 네? 그렇게 야곱이 열두 아들인데 하나만 남겨놔서 다윗 때문에 유다만 그 유다 집의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듣질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약해서.
마귀가 점령해서 마귀 사람이 되었어요. 마귀 말 그리스인지만을 잘 듣고 하나님 보낸 종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부터 줄줄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왕권을 보상해줘요. 하나님 때문에 욕먹었다, 성경 때문에 쫓겨났다, 맞아 죽었다면 왕권을 주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안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요. 술을 빼고 공격하면요, 그건 저쪽 편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줄을 서야 되지, 예레미야 뒤에 줄을 서야 되지, 이사야 뒤에 맞아 죽어도 줄이 잘못되면요 죽어요. 자기 줄도 사람은 몰라요. 이게 생명간지 선악간지도 모르고 설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내가지고 나이 어린 소년이요, 청년이 왔는데 어른들 제사장들이 다 레위지파들이요, 제사장촌인데. 근데 어린애가 와가지고 자꾸 잔소리하니까 하지 말라고 입 닫으라고 공격하는 거요. 그래도 했어요. 싸움은 집안에서 일어나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싸워요. 그 에서가 먼저 났으니까 젖을 차지했겠지. 그 야곱은 형님 다 먹고 남들 뒤에 찌그레기 먹겠지. 근데 복은 야곱이요, 에서가 아니요. 힘이 세다고 축복이 아니요. 에서가 힘이 세요. 하나님이 택하여 복이지, 하나님 버리면요 저주라고요. 자, 3절 봅시다.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는 참 좋은 왕이요, 우상 철폐했어요. 18년에 그런데 왕 된 지 13년에 묵시가 왔단 말이요. 시드기야 11년까지 될 일을 예레미야가 쭉 말씀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들려지질 않아. 성경이 안 들려요. 저주요. 아무리 노숙자라도 성경 들어야 삽니다. 성경이 생명입니다. 돈이 생명이 아니에요. 돈은 사람 죽이는 칼이요. 많은 사람이 돈에 찔려 죽는 거예요. 바울이 데모데에게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사람이 왜 죽느냐? 원인이 돈이요. 돈 없으면 안 죽잖아요. 예수는 돈 없어요. 이 땅에 지방 방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요. 그 뒤에 줄을 서야 돼요. 돈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합평이 된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핍박받고 왕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혀 몰라요, 하늘의 복 받는 방법을. 그래서 마귀는 속인 기먹으리요. 자,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 중에 짓기 전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만대를 정해놨다,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야, 너 겁내지 마. 너는 내 종이니까. 태어나서 택한 게 아니고 네가 나기 전에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택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하나님,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데요. 누가 내 말 듣겠어요? 어린 사람 말을. 우리 형님들이 많은데, 응?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자, 하나님의 종은 항상 겸손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이, 이 부패된 양심, 하바드 양심은 안 되고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디모데 전서 1장에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로 태어날 때부터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이 딱했어요. 사람이 됨됨이가. 근데 버린 사람은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거짓말을 참마가 자고 살아요. 마귀는. 그렇게 오늘 교회가 다 흑암이 들어서 거짓말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나가도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서 안 들어요. 세일도 안 들어. 세일 창조도. 유대인들은 새 언약도 안 들어요. 그 여러분도 악의가 돼야 돼요. 악의는 의지해야 살지 혼자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버리면 마귀가 데리고 다녀요. 그 모세도 나이가 80살인데 하나님 보낼 때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애기부 가면 내가 맞아 죽는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가면서 그러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무디가 됩니다. 그래도 애기부에 못 가겠느냐. 그래서 마지 못해서 가기 싫은 애굽을 갔다고요. 그 역사는 하나님 했지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론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동생 모세가 형이 몇 개 하나님이 됐다고요. 지금은 수르바벨이가 하나님 종이니 똑같은 역사가. 모세가 제스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복에서 보이여 영광 받아 줍소서. 출애굽이 우리의 거울이요. 똑같은 역사요. 그런데 모세를 다 버렸어요. 두 사람만 따라갔다가 여호수아 갈렙만요. 홍해를 가는 걸 봤어요. 만나가 내려 반석을 치니 물이 났어요. 다 보고도 버렸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 동물이냐. 짐승보다 못해. 예? 만물 다 거짓된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끄덕끄덕다니 내가 다 된 줄 알고 교만하게.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따라요. 본받아야 돼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낮춰줘요.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모세의 역사가 예레미야 역사 이사 모두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인이지 종은 종이에요.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나 어린애인데 말 못합니다. 내가 말을 준다 네 입에다가. 그래 우리 입에도 다시 예언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자만 지금 예언을 할 수 있지요. 그 외에는 못해요. 목사님들 예언서 못해요. 그들의 사명은 사도기 때문에 십자가만 예언해요. 십자가만 변론하지 앞으로 될 계시록이라 예언서는 손도 못 대요. 손을 대면 죄가 돼요. 하나님 주인이 안 줬는데 금방지게 종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요. 그렇게 이 동방 역사는 딱 한 재단, 한 길, 한 단체밖에 없어요. 뭐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고 딱 하나요. 중앙재단 하나, 압박받는 재단, 그 압박한 사람은 안 되고 압박받아야 돼요. 욕 먹고, 욕 많이 먹어야 돼요. 욕하는 사람은 안 되고 야곱의 도가 험악한 길이요. 험악한 길. 세상에서 환영 못 받아 미움받는 길이요. 그 야곱의 도요. 그 야곱의 집에 예레미야가 나타났단 말이요. 너희들 북방에 잡혀가려 그랬느냐?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계명 지켜라. 안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선악과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혀갔습니다. 말씀 안 듣고 잡혀갔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모르면은 잡혀가야 됩니다. 알면은 회개하고 용서받지요.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오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게 이사야 6장
5절 6절에 이사야가 보좌를 보니 아, 내 입이 참 더럽다. 내 입이 정말 썩을 입이다. 하나님 내 입이 부정한데 고쳐주세요 하니 제단 숯불이 찢었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예레미야 입에 왔습니다. 입에 대해서 하나님 손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 두었노라. 딱 한 사람 이사야 죽고 나서 대선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종을 바꿨습니다. 이사야 사명이 끝났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대선지 사명을 줘서 입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입은 하나님 입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그러나 모세로부터 모든 아브라함부터 종들은 실수가 많아요. 그 실수는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계통에서 셋의 계통에서 노아의 계통에서 역사하시는데 이들이 선악과 후손인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죄를 보지 않아요. 허물도 보지 않아요. 그랬죠. 민수기 23장에서. 그러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뒀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다 이 말이요. 그럼 예레미야를 때리면은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그 죽어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5장 가면은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만 찾아오래, 예레미야 보고. 없다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이지. 예루살렘 목사가 많지만은 선지자가 많지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숭부를 줬다 했어요. 마귀도 하나님부터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 나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구박을 받아요. 다른 선지는 전부 평화를 외치는데 너는 왜 맨날 밥만 먹고 나서는 입만 열면 한란만 외치냐고.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된 거예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너를 통해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뽑을 건 뽑아. 쭉적이는 가라지는 심을 건 심어야 돼.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요. 쓸 거 못 쓸 거. 버릴 거 안 버릴 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쓸만하다 해야 되지. 너 못 쓰겠다 하면요. 그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낸 종이니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새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유태인들이 새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오늘 기독교는 새 일을 버렸어요. 새 시대 못 가요. 새 일은 학계 서가라 출발점이에요. 지대 농산에 맞춰요. 사람은 다 복을 원해요. 하나님 안 주면 못 받아. 복 받는 길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모르면 복이 없어요. 그 성경을 꿀같이 먹어야 돼요. 성경이 듣기 싫다? 벌써 끝난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앞으로 될 일들을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 살구가 뭔지 아세요? 이 자연계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살구가요. 맛도 좋고. 근데 개살구도 있어요. 참살구도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인의 사명은 샤케터. 너는 잠을 깨운다. 자연계를 깨운다. 벌써 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면 봄이거든요. 그래서 살구 꽃이 제일 먼저 피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꽃이 열매가 맺혀서요? 살구요. 예? 열두 지팡이가 떠나는데 법궤 앞에 누구가 하나님의 종인가 알아보자. 그 바짝 마른 지팡이에 하룻밤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어요. 무슨 열매? 살구 열매. 예? 그래서 야곱이가 외갓집에 가서 장가 갔어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니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계약을 했어요. 외삼촌, 나도 가정을 가졌으니 돈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양칠 때 말이죠. 얼룩무늬 양은 내가 하고요. 순수 양은 외삼촌 합시다. 그 양을 수년 쳤는데 얼룩무늬 양 몇 마리 안 나와. 전부 순수 양인데 외삼촌이 속으로 아이고 내가 딸을 잘못 시집 보냈네. 이 자식 굶어 죽이겠네. 응? 이 바보가 됐는가. 응? 지가 양을 쳐봤는데 얼룩무늬 양이 몇 마리 안 나오는데 그가 저 짬뽕을 사겠냐. 그러나 속으로는 좋다. 때는 왔다. 너는 아무리 우리 집에 살아도 돈 없다. 내가 돈 다 차지한다. 좋아했겠지? 나발이 좋아했겠지? 하늘의 뜻도 모르고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금방지게. 그런데 야곱이 계약서 써놓고 금년부터는 얼룩무늬 양 다 내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양이 말이야. 풀 먹고 물 먹으러자 물 먹으러 내까에 그때 아주 튼튼한 암양만 골라가지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물에 꽂아놓으면은 해가 12시 딱 되면은 물에 그늘이죠. 그 나무 그늘이, 그 그늘이 얼룩얼룩해. 물 그늘이. 그걸 쳐다보고 물 마신 양은 전부 새끼가 얼룩양이야. 이게 복받는 길이 하나님 시키면. 그래서 나반이가 그 이상하네. 계약서 쓰고는 양이 정신이 없나 하고 전부 얼룩무늬 양을 놓는 거야. 살구나무를 벗겼어. 살구나무, 예?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이거 뿌라다 났었는데 성신을 갖죠. 이 뿌라다 났으면요 옷이 없어요. 나무가 껍데기 다 벗겨. 봐서요? 깨끗해. 신풍나무. 버드나무는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시냇가 버드나무야. 하나님이 버드나무로 포시해. 그건 하나님하고 성신하고 살구나무는 예수거든. 그런 삼위일체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양새끼가 지가 꼼짝없이 얼룩무늬 새끼를 놓는 거지. 그래서 사촌들이, 외사촌들이 아버지 이 야곱이가 이상해요. 이 사람 울지 마세요. 우리 재산 다 뺏어가게 생겼어요. 어떻게든지 양새끼가 튼튼한 거다 얼룩무늬고 비시비시 병신만 순양인데 우리 망했습니다. 망했지. 야곱이 하나님인데. 나발의 하나님 아니요. 오늘은 스룹바벨 하나님이요. 정신 차려요. 예? 뭣도 모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누구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약복강에 엎드렸을 때에 돌베개 자고 잠잘 때 하나님 찾아와서 야곱아 잠만 자느냐? 날 좀 봐. 내가 누구니? 여호와야.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됐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안 떠나고 같이 한다. 그 길이 험악한 길이요. 왜? 눈물 흐리라고. 눈물 없이는요 왕권을 못 받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눈물 흘려요. 눈물을 병에 담았다고요. 그 눈물 흘리면서 누구야 도대체? 장인이요, 처갓집이요, 아들놈이요. 가까운 사람이 대적이 돼가지고 다윗을 왕권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 모략적인 역사죠. 고마운 일이지. 싫어는 싫지만 왕권은 좋단 말이요.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싫어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자, 야곱이 얼룩무늬 양 얻을 때가 창세기 30장 37절입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살구나무를 봤는데 곧 예레미야 네가 이 시대 살구나무다. 예수라 그 말이요. 예수관의 종이다. 네가 선지자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예레미야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 대신 네가 갔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받았었어요. 52장 에가서까지 많이 받았었어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거 하늘 보좌의 역사입니다. 예리면 땅에 살면서 하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방 역사요. 학계 서거라 다니엘 연대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유다로 쓰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들이요. 우리나라를 선주가 만들려고 몽둥이질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압니까? 알면 안 하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아이고,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여기 39장에 시드기야 11년에 가마솥이 쏟아져서 예루살렘이 잡혀가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가마솥이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것이 에스겔 1장 4절 북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노시아 군대가 나왔다는 노시아 노스 메섹 두발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앞으로 될 일들이요. 우리나라에 이제 소련이 내려와요. 그러면 부자만 잡아가지 가난비 잡아가겠어요? 소련도 가난비 많아요. 부자들 잡아갈 때 전부 재산 다 뺏어가요. 10일 동안. 그래서 한국이 텅 비어요. 부자들 다 가요. 텅 비어. 그래서 야배짱 막 부자가 들어온다니까요.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자리 바꾸면요. 왜? 이건 유다 땅이기 때문에. 축복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사람은 살 필요가 없잖아. 다 쫓아내버리고 야벳 장막에 예수 잡는 사람 많아요. 그 택해서 이마리 사람 데려와서 북진에 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이 한국이 천년시대 아마 수도가 될 것 같아. 예수님이 단도로 수도 옮겨가면 내가 가서 건면할게. 예수님 여기 고난받고 구의사가 여기인데 어디로 옮깁니까? 여가 그 세종도 세종시가 잡아서 하나님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룡산 옆에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수도가 돼 앞으로 천년 시대. 안 된다면은 내가 가서 좀 사정하려고 해달라고. 예? 아, 수르바벨 도장을 맡겼는데 사정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뭐 들어줄 때까지 뭐 팔을 잡고 늘어져야지. 예? 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그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 재앙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그만 그려. 이게 2사 10장 5절 아니요? 아스르는 진노 막대기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전 세계적으로 소련이 온다는 거 일곱째 머리가, 예? 이 계시록 17장 짐승의 비밀, 일곱 머리 열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 즉, 내가 하나님 불러와요. 하나님이 아스르 불러다가 열지파 잡아가요. 세 차례. 예? 아, 호시아 말 안 듣고, 아모스 말 듣던 열지파가 그 아수르 강대국에 770년에 1차, 740년 2차, 721년 3차 열지파가 다 잡혀갔다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70년. 우상숭배 해계 안 하고, 이사야 죽인 죄, 예레미야 쫓아낸 죄, 에스겔 말 안 들은 죄. 그래서 이사야서는 본론이고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참고서요. 참고서. 이사야서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해 주면서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봐도 안 되니까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바벨론이 가마솥이 끓듯이 변이 쏟아졌다.
면이 쏟아졌어. 그렇게 환난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에 족속을 부를 것인즉 저 원방에서 흉악함이 좋은데 율법을 안 지킨 사람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복된 율법을 못 지키고 가감하고 버리면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래. 그런데 저 원방에서 멀리서 흉악한 민족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머리 짐승들이요. 그래서 먼 나라 북방 모든 나라 족속을 부를 것인즉 이제 마지막 짐승이 소련인데 1917년도 10월 17일 노동자 농민이 낙하망치로 부자를 쫓아내고 죽이고 차지했어요. 그래서 소련의 국기가 낙하망치요. 창피스럽게 노동자 농민이 무식한 것들이 뭔 나라를 세운다 캐? 용의 나라지. 용은 그 무식한 사람을 그냥 깨워서 쓰는 거예요. 뭐 알아 무식한 사람이요? 귀신 도나마 귀신 종 되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가 마지막 황제인데 그 황제 궁에 사던 종놈들이 황제를 총을 쏴 죽였어요. 사형시켰다고 심판했다고요. 그런 나라가 오늘 소련 나라라고요. 주인을 쫓아내고 모슴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포퓰리즘, 예? 노동자 시대, 무산 대중. 이것이 사탄의 용의 세력, 마지막 나라, 북방 한란. 그 요엘서 2장 20절에 북쪽에서 한란이 온다. 북방 군대가 온다. 그런데 유다에 와가지고 앞에 오는 군대는 동해 바다로, 뒤에 군대는 서해 바다로 다 없어진다 했어요. 그것이 동방 역사를 예언받은 것입니다. 응?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방법은 이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심판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세 번 칩니다. 606년 여호야긴 왕 4년에 1차, 598년 여호야긴 때 2차, 587년 시드기야의 3차가 와서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갔어요. 세 번 잡아갔어요. 우리나라도 1차가 일본이요, 2차가 김일성이 6.25 동란이요, 3차가 소련이요. 이렇게 세 번 잡아가요. 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목은 왜 잡혀가느냐? 신을 바꿔치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신이요, 귀신이요. 예? 여호와 신은 스룹바벨 신이요. 여기서 떨어지면 귀신이요. 예레미야 안 따라가면 귀신이요. 이사야 안 따라가면 귀신이요. 모세 안 따라가면 귀신이요. 선악과 먹으면 귀신이요. 생명가가 왔어요. 예수가 생명나무야.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악과를 따라가서 모세를 따라갔지 예수를 안 따라갔어요. 시간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는데도 몰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 즉 우상 숭배에서요. 그렇게 이사 1장에 내가 백성 기르는데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은 주인 알잖아. 내 백성은 주인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귀신을 섬겨. 그래서 다 불타고 원토마다 상지막 하나 남았다. 하나 남은 것이 19장 중앙재단 남았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지금 구원이 아니요 심판이요. 은혜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아무 교회 간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마가 다락방, 피로상 교회 하나 있고, 종말에는 첫대 교회 구의사 재단이 있어요. 그걸로 옮겨가야 돼요. 사람이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뭐 복받는다고 다 막아치시오. 어느 교파든지 예수가 교파지, 예수밖에 교파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귀신 소리 아니요.
그게 소위 따블의 시시라고, 예. 예수만 구원이지, 구원 없어요, 딴 데는요. 불교 구원 없어요. 근데 목사가 왜 불교가 싼지 않느냐고 말이요. 도대체 창피스럽게, 예. 그 지옥, 불교가 지옥, 주역문인데, 예? 목사가 지옥 가려고 지옥에 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영이 어두워졌기에, 자기 신도 몰라.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정신을 잃어먹었어. 장가를 맡겨다 보니까. 그래서 마누라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박살난 거 아닙니까? 박살났지. 여러분도 여러분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박살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야 돼요. 예? 내가 살았으면 안 돼. 내가 뭔데 선할까요? 내 생각 하면 안 된다고요. 나를 버려야 된다고요. 마태 16장 24절 그랬죠. 예수께서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 넌 틀렸어. 넌 뿌리가 틀렸어. 내가 생명이야. 너는 선악가야. 그 다음 네 십자가 지고 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걸 네가 감당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남에게 넘기지 말고 네 십자가 네가 줘. 그 다음에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보다 사랑하면 안 돼. 내가 1번이야. 번호를 매겨놨어요. 예수 1번, 내가 2번, 세상은 3번. 근데 번호가 바뀌어서 세상이 1번, 내가 2번, 하나님 3번. 그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예? 기분 좋겠어? 여러분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는 3번, 내가 1번, 아버지 2번 하면 기분 좋겠다. 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심판이요. 다섯째나 팔이요. 금년이 끝날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모스 3장 7절에서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 없어요.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아시아가 세계가 덜먹덜먹 걸어 지금. 이게 이사 7장에 부지경이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버렸어. 삼위일체를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복종했어. 자기를 따라가. 용을 따라가. 다림줄을 버리고 머리똘이 없는데 도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인을 취해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70년 잡혀가고 이제 주님 재림 때는 회개 안 하면은 1000년 동안 지옥 갔다 와야 돼요. 1000년 지옥. 응?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허리끈을 동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허리를 동이라. 응? 그래서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할게 안 할게요. 우리가 예림의 동생인데 다시 연인데 이 예언서를 전해야 돼. 계시록 강의를 전해야 돼. 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놓으면은 택한 사람은 그 받아본 사람은 전쟁 나면요 쫓아와요. 당장 쫓아와요. 요즘은 책 받은 사람이 전화를 해요. 그 참 좋은 소식인데 한번 가겠습니다. 안 와요. 물론 바빠 못 오겠지. 예? 또 오고 싶어도 마귀가 가지 마라 하면 못 오지. 그래도 괜찮아요. 받아 읽어봤다는 게 그 축복이에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마귀는 공포를 줘. 두려움을 준다고요. 그게 예레미야 혼자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12장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때려 죽이버려. 너 죽어? 죽어도 하겠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동네 사람 나 죽인대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일러 바쳐. 응? 하나님이, 야! 내가 있잖아! 어떤 님 너를 죽여! 너를 죽이는데 박살낼 거야! 그 아나도시 박살난 거예요. 수르바벨 반대하면 박살나요? 여기 성경 내용이 원래가 선악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악이 못 이기는 거 선이 이기지. 그, 악이 선을 죽이잖아요. 왕권이요. 아벨이 왕권이요. 응? 맞아 죽으면 왕권이고 변화되면은
살아서 왕 되고 죽어도 왕 되고 1차 부활은 그래요. 그 마귀는 몰라요. 마귀는 마귀지. 마귀는 진리를 반대하는 거죠. 간단하게. 마귀는 예수가 아니죠. 대적자지요. 예수를 해치는 자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되겠다. 네가 이겼어. 너 혼자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응? 너는 내 종이라. 네가 이겼어. 이 예루살렘 얼마나 세상이 많고 응? 또 이 족장들이 많으냐. 열두 지파가 살지 않느냐. 응? 자, 너는 쇠기둥이다. 쇠기둥. 견고한 성읍. 쇠기둥. 쇠기둥이 철저한 것이란 말이에요. 쇠기둥 발로 차면 발이 부러지지. 너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아 너는 머리털만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된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가시철을 발을 차단 사 같았어. 가시철을 발을 차면 가시가 아프겠네. 네 발이 아프지. 이 바보야. 그렇게 깨달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응? 택한 사람은 회개해요. 잘못을 깨달아요. 그래 불택자는요 더 빗나가요. 한 자 때리면 막 두 살 때리라 그래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응? 택한 사람은 선지가 나타나면요 머리 숙이고 회개해요. 응?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누가 이겨요? 선지자가 이겨요. 예레미야가 이겨. 예루살렘이 다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반대해도 예레미야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임마누엘. 이사 7장 8장.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왔다. 그 다음에 마엘산 하스바스가 나갈 때 임마누엘 날개를 펴준다. 덮어준다. 육체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너를 구원할 자.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장 끝났습니다. 성가 부릅시다. 31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셨나이다. 택자는 고난받고 변화차가 되고 불태역자는 애서까지 칼을 뽑고 설치다가 망하게 되나이다.
우리 갈 길이 예림의 길이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선택을 받고 북방 온다고 감옥서적 그런다고 예언을 외쳤더니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반대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노성벽이야 너는 쐐기둥이야 너는 분명히 이겼다고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을 받았나이다. 이 역사가 이 제단에서 끝이 나는데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해도 겁내지 말고 우리는 해산수고 다하여 철장어의 아들이 되고 들림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